춤 진짜 잘 춰. 아 장난 아니야. 한번 보여주세요. 아 무슨. 갑자기 고기 먹다가 무슨 고깃집에서 춤을 추라 그래요. 저 이따가 옛날에 많이 추셨죠. 아, 방송에서도 오기 전에 춤을 얼마나 췄다고 실룩실룩하고. 아유 아니야. 나 안 출 거야. 아, 못 추겠어. 아 그냥 트는 거야. 야 하지원 앞에서 못 추겠어. 아니 지원이 부탁했잖아. 한... 아 그게 아니라 좀 크게 크게. 아 됐어. 아 야. 야 완전 크게 해봐. 완전 크게. 세운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탁재현 씨 떠오셨네. 아. 야, 동혁아. 뭘해? 좀 쳐달라고. 아이, 쑥스러워. 아, 나 밖에 쑥스러워. 치고 들어올게, 그럼. 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. 아, 진짜 나. 그러면은, 오케이. 밖에서 쳐. 우리가 문 열고 볼 테니까. 알아, 나 밖에서. 여기 창문, 창문. 알아, 밖에서. 여기서 쳐. 여기서 보이게. 아, 여기서 보이게. 진짜, 형.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아, 이쪽으로 와. 차단했는데, 여기. 아, 여기, 여기. 여기서 좀 보이게. 안 보여. 아, 일로 좀 와. 아, 됐어. 여기. 아 여기 있어 이게 추워. 아니야 여기 아예. 아 그냥 밖 추는 거야. 아, 몸을 좀 아, 움직였더니 좋다. 아, 근데 이 형 정말 진짜 멋있는 아니, 형이네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이 형. 야, 이 밖에서 지금 이런 경험은 아, 처음. 아, 밖에서 진짜. 정말. 아, 진짜. 춤추는 거 대박이네. 아, 삼, 내가 밖에 추는데 사람들이 아, 술 챘나 봐, 탁재 형. 밖에서 있으니까. 멋있어. 춤을 잘 춰. 좋아하시나 봐. 아, 춤이요. 한참 옛날에 같은 허술 같은 거 많이 배우고 그랬어. 아니,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거 막 이렇게.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? 어, 막 자꾸만 우와 뭐, 아무튼 그런 거 배웠었어. 가르쳐 드려요? 아니요. 네? 한번 해보실래요? 저 이거 원래 이렇게 어? 응? 잘하지 않아요? 어. 저 어. 웨이브는 잘 어, 어 웨이브는 되는구나. 어, 웨이브 되네. 웨이브 한번 그래? 너 갈 줄 알아? 아니 나는 웨이브는 아니 너 붙여봐 그럼. 나? 나 같이 하는 건 한 번도 안 해. 이렇게 해서 오빠 나한테 와 바로 나 이쪽으로 하는 거 이쪽으로. 야 너는 뭐야 이게 장난하냐 지금? 그렇지. 아 잠깐만 이거는 아니 이건 아니야? 아니죠. 제가 원래 같이 하는 웨이브 못해. 처음 해봐. 같이 하는 웨이브는 못해 이제. 아이 너는 에 너는 아니야. 거기나 꼬였다. 거기 꼬. 노래 한 곡만 해주면 안 돼 진짜 솔직히. 오 마이 갓. 전 진짜 노래를 안 해요. 어 괜찮아요. 우리가 다 맞춰줄게요. 그럼 뭐. 몇 학년 때부터 음치였어? 저 음치는 아니에요. 음치 아니고? 음치는 아닌데 몇 학년 때부터 음치였네. 잔잔하게 잔잔하게 진웅이 형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니 준현 들어와봐. 잠깐만요 뭐하지? 그거 해도 돼요? 나 보랏빛 향기. 어 보랏빛 향기. 어 그 저기 강수지 아 그거 근데 그건 국진이 형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. 지금 번호 알면 전화를 좀 드려요. 그래 그래 국진이 형한테 전화해서 보랏빛 향기 좀 아 그럼 잠깐만 조금만 듣고 그냥 아무 때나 나와. 몸 좀 푸는 거야 이제. 그냥 우리 계속 연주하고 있을게. 살며시 다가왔지.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.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네.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어가요. 외로움이 다가와도
아파 내 맘이 더 아파 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린 나에게 사랑을 전해준 사람 아, 한정! 어, 좋아! 얘기해도 돼요? 어. 와 이런 오빠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. 딱 그런 와 너무 행복해요. 나.